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빌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두 번의 계약을 맺는데 한 가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언약은 이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고 인간과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을 무조건적 언약이라 하고 그리고 인간과 쌍방간에 맺은 언약을 조건부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에덴의 언약. 이는 조건부 언약,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번에는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여자의 씨를 통한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은 아담의 의지나 행동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씨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을 모두 방주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창세기 9장은 온통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홍수로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아멘.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주님은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정근이라. 아멘.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언약도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노아나 사람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복주시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또 왕국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건 역시 이 언약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정표는 할례였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정표로는 돌판이 주어지고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철저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역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구약을 관통하며 세례 요한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그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러 나간다고 말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시나이란 지명은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며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바란광야 남쪽이며 아카바만과 수에즈만 사이에 위치하고 거대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쳐서 나온 곳이며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산이고 위에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역시 이곳을 거쳐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재림의 여정이 곧 출애굽의 여정임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시내산은 호렙산과 같은 지명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르비딤은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물이 없어 불평을 하다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곳이죠. 이제 그들은 주의 산, 즉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로서는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드디어 그 역사의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저항을 했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먼저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자기 증거였습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오르는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9절, 20절, 20장 1절, 24장 13절, 32장 31절, 34장 4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결코 오늘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역사상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연속적인 이적들을 보고 들었으며 역사의 현장에 동참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극적인 과정을 일컬어 주님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광야를 3개월 동안 걸어서 이곳에 왔는데 주님은 왜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인도했다고 하실까요? 독수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물으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먹이를 낚아채어 광야로 날아갑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분명히 날개가 달린 독수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를 3개월 동안 무사히 여행했다는 건 역시 날개 달린 독수리가 나를 들어 옮기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지난 3개월의 여정은 지나고 나면 하늘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어 자기 둥지로 오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낚아채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일은 그 후에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문자 그대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주님은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본문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언약의 책으로 주시고 따로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언약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지키면 주어지는 복은 첫째,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단지 귀한, 고급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독특한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좀 특이하고 어떤 점에서는 약간 이상한 보석이라는 뜻이죠.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구분이 가는 민족,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해도 확연히 구분이 가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나기는 고사하고 가장 비천한 민족, 포로된 민족,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계 인류 강대국이 아니라 삼류 국가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주로 비유되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일요일이면 놀러가는 대신 교회로 갑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대신 찬송가를 부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석은 찬란한 빛이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는 그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세상의 꼴찌덩어리, 문제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왕국이란 말은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의 거룩한 명령과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국가란 뜻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단지 종교가 아니라 정치체제이며 신정일치 국가라는 뜻으로 섬겼습니다. 제사장 왕국의 참뜻이란 하나님과 이방민족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수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목적이며 제사장 왕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이들이 주변 국가에 하나님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주변 국가의 신들을 따라가 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음란하고 더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 그들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고 뽑힐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5절로 16절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회복의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주님은 심판받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을 가지면 세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가르쳤듯이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로부터 주님을 배우고 맹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모든 역사는
결산됩니다. 이사야 60장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얻은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호렙산의 언약과 달리 우리 행위에 근거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근거한 새 상속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제사장이 되리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은 되리라가 아니라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 역시 이미 단정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민족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있어도 거룩한 국가라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민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삼으신 그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삼으셨음이니 라고 합니다. 과거형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이란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뿐인 명목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영적인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내어놓고 다시 백성들의 말을 주께 전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자신을 성찰했더라도 감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한 것도 다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특별한 보배,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길은 차라리 맨몸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일보다 어려우며 맨손으로 홍해를 건너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의 법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육신은 결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것이란 것을 아는데 15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육신은 무익하다. 육신은 연약하다. 육신은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나올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호렙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주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행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성도들은 무엇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본문 구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주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후로 모세에게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는 독재자의 이미지만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약한 목회자들 가운데 유난히 신적 권위, 목회자의 권위, 강단의 권위를 외치며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들을 먹이며 따로 권위를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울을 수행하던 사람들 역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울에게 말하는 그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온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 천사들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셋째 날에 시내산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백성들이 할 일과 그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거룩히 구별하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처음 쓰이고 지금 본문에서 두 번째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따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사용품을 따로 구분해서 보관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릇의 용도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3일 뒤에 자신들이 도착한 시내산 정상에 주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이틀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커튼을 갈고 실내 장식까지 새로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3일 뒤에 어디에서 좀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소식에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친히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를 맞이해야 할 백성들은 무대를 꾸미고 양과 소를 잡고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들이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제물을 바친 사람, 가인과 아벨을 보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신 후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외모를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강력한 마귀의 불화살은 음행과 음란 문화입니다. 인터넷, 신문, TV, 영화, 잡지 등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음란 저질 문화가 안방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혼과 영은 급격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 지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의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먼지와 땀에 젖은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옷은 성도들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옷을 빨 수 있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이 둘은 더러워진 영혼의 장막,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세척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옷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은 속사람의 옷이 몸을 통해 드러나는 행실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양복을 입고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이 입는 승복을 입고 강대상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술집을 가지는 않습니다. 군복이나 경찰복이나 각 회사마다 지급하는 유니폼은 옷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필요한 행동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장을 통해서 일시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고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옷은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또 제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더러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서 옛 행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민간인 행세하는 것처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잊고 지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주님은 셋째 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림과 공중 휴거와 같은 은밀한 오심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매우 의미 깊은 말입니다. 주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난 후 셋째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은 후 셋째 날 그들이 아파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는 셋째 날에 희생물에 고기를 모두 태우게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6절로 7절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민수기에는 부정한 자들이 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일곱째 날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민수기 19장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민수기 19장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에서 일어나기 위해 기도했을 때 셋째 날에 일어나 주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에서드는 셋째 날에 왕을 만났습니다. 에서드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서드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아멘.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은 셋째 날에 회복됩니다. 우리는 셋째 날이 부활의 날이며 다시 세움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주의 말씀대로 이제 셋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수십 년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은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곳은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달리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내산에 온 출애굽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 외에는 전혀 속죄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고 만약을 대비하여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두고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역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속죄양을 잡고 희생제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만약에 생각 없이 누가 지성소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흘린 피로 단번에 모든 믿는 성도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신의 산의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의 산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온산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전반절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갑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그곳은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보아야 했던 이스라엘과 우리는 천양지차입니다. 죽을까봐 근처에도 을씬하게 하지 못했던 신의 산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 복된 소망, 의의 소망 대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듯이 맴도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결코 출애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를 불허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성도들과 그 모형으로 믿었던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분과 더욱 밀착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지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양심의 담대함을 주고 그리낌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과 세상의 경계인으로 살지 말고 주변을 맴돌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됩니까? 진리로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나 종탑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똑같으며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종국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종교 활동과 교회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 구별됩니다. 같은 선행, 같은 구제, 같은 봉사라도 세상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통탄할 일은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멸망 직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스스로 구별되는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경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인들은 성경을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구분이 갔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언어나 행실에서도 뭔가 표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질된 세대들은 성경을 숨겨서 다니거나 맨손으로 교회를 갑니다. 식사 기도는 얼마나 빨리 짧게 하는지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말투는 어떻습니까? 유행어, 비속어, 욕설, 험담 등을 남발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자신을 구별한다면 언어와 행실은 절로 구별이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이단 종파들에게 부부 관계를 금하는 금욕주의 교리로 자주 악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통일교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몇 개월씩 떨어뜨려 놓고 금욕을 강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이틀 동안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남자의 몸에서 나온 씨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런 이유로 이틀 동안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 부부 간의 성생활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과 나팔 소리는 다 재림의 문맥에 사용되는 어휘들입니다. 왜 아침에 옵니까?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셋째 날은 죄인들에게는 불타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의 태양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일컬어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해는 아침에 솟아오릅니다. 시편 19편 4절로 5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우리는 낮의 자녀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어도 때와 계절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은 아침에 오십니다. 이제 밤은 깊었고 새벽입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재림의 아침은 가까이 왔습니다. 캄캄한 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날이 밝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드디어 역사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산 기슭에 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운 만남, 소중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모습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을 내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무섭고도 떨리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주님의 임재와 관련된 어휘는 모두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공기, 불, 화로, 진동, 지진, 나팔 소리는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시편 68편 8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떨리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더욱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주의와 경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이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해놓은 경계를 넘었을 때 죽습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래서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시내산을 거룩히 구별했고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다시 아론과 함께 올라갔는데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멀리서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돌격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은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